급격한 사회 변화와 팬데믹 상황에 발맞춰 목회 현장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시도할 만한 새로운 목회 사례를 발굴하는 장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장현수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국내 선교부가 제106회기 선교연교회 개척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주최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목회하는 사례를 매년 발굴해 격려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전한 예장 통합총회 류영모 총회장은 뉴노멀 시대에 교회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젊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공모전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선교연교회 개척 사례 부문에 32개 교회, 선교연교회 개척 아이디어 부문에 27개 교회가 참가했습니다. 부문별 4개 교회가 1, 2차 심사를 거쳐 선별돼 공모전 현장에서 발표했습니다. 각 교회 목회자들은 개척 사례를 소개하고 오프라인 사역을 보완하는 온라인 교회, 다채로운 아동, 부모, 가족 교육, 밥차 교회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전했습니다. 총회 위원과 현장 참석자의 심사 끝에 개척 사례 부문에는 농아인 사역을 해온 안후락 목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양한 모델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 여기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다들 좋은 사례고 또 많이 또 도전되는 느낌 받아서 사실은 수상에 대해서는 되게 좀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걸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됐고 또 그런 좋은 모델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 부문에는 서울 강남교회 윤광훈 목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윤 목사는 헬스와 목회를 접목한 호프처치 아이디어를 소개했습니다. 영적인 건강만 돌본다면 반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의 건강까지도 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영과 육의 이 건강을 같이 돌볼 수 있고 그러면 사실은 더 행복한 또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자 호프처치 호프트레이닝 PT샵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는 공모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